저는 2020년도 옹고올지의 10대 회장을 역임한 김병관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전기업하고 통신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태양광을 자체 발전소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해가지고 외부에다 분양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떤 게 있으셨고 뭐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요? 제일 첫 번째는 회원 확대. 회원 확대. 근데 정회원. 예, 그냥 왔다 가고 뭐 한번 들어봐가 아니고 실제로 회비를 내고 회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포커스를 좀 잡고 사업장 방문을 제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기존의 회원들도 신입 회원들도 오고 해도 뭐 하는 사람들이 교재가 뭐 3, 3, 5 돼야 뭐 좀 자세히 알지 최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업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조찬에 사업장 방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정성호 목사님 원어 축복기도 같이 해주고 회원들도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또 그 사업장 사장님은 또 자기 사업 PR하고 해서 그런 거에 중점을 많이 뒀죠. 한국대가 CBMC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대 때 명강사들을 중앙에서 많이 섭외를 하잖아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우리 지회에서도 참여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컸던 거죠. 이왕이면 귀한 사람들이고 또 귀한 시간 내서 온 거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강사 섭외하는 거에 대해서. 아, 강사 섭외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아닌 곳에 있다 보니까 강사 초빙하고 이런 거에 더러움이 있었는지. 강사 초빙을 하려면 우선 그 교통편, 숙소 문제 그것도 챙겨야 되고 신입 회원들이 회원 학대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모임들을 또 많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모임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싶지가 않아서 이왕이면 좀 신선한 강사들 한 시간을 들어도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영입을 해서 회원 확대가 올해 많이 된 것 같아요. 코칭하시고 여러 좀 녹록치 않은 과정이 있으셨다고요? 제일 힘들게 섭외하신 분이 최명덕 목사님이신데 그때 2012년도에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한국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울부짖고 기도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검색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없기 때문에 교회로 전화하니까 다이렉트로 또 연결이 안 되대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제 전화번호 남겼는데 며칠 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전화하고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름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아, 조치원 성협회죠? 혹시 최명덕 교수님, 건국대 교수님이 거기 목사님 혹시 맞으신가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아, 목사님. 아, 저는 CBMC 옹고올지의 김병관 회장인데요. 아르케고스라는 그거로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회원들이 그 아르케고스의 삶을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그분 간증담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강사님들한테 다 많은 뭐 이렇게 좋은 영향도 받고, 그리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했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닌 정말 주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나. 훌륭하신 강사님 덕분에 그게 실질적인 현장에서, 그리고 나눔의 현장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뿌듯함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 중에 한 분의 말씀이셨는데, 뭐 아르케고스라는 몰랐었던 성경 문구였었고, 그 뜻을 되새기고 알게 되면서 그 뜻에 부합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다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계획했었고, 내가 사업을 통해서 이룬 이득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지어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좀 같이 먹고 살아보자 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주주가 된 협동조합을 준비해서 오래도록 같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그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었고, 그게 실제로 첫 발이 내리되셨고요. 강사분들 어렵게 초빙해서 했던 게 대표님께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되어져서 CBMC 목적과도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작지만 좀 부끄럽지만 보육원 한 곳을 지정해서 기탁을 하고 장학금도 출연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분기마다 하는 걸 직원들이 보면서, 연말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성금 모아서 또 저희가 일을 많이 하는 함양군 쪽에 또 기탁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비즈니스에게 임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느꼈었고, 저희 또 직원인 본부장은 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좀 보람도 느꼈었고요. 이게 지금 CBMC 목적대로 내가 가고 있구나 라는 약간의 만족감, 뭐 그런 걸 하면서 작년 연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옹골지에 또 바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이런 거 한번 추구해보면 좋겠다. 올해 이제 신임 회장 우리 김성기 회장인데, 다른 건 아니고 작년에 좀 재작년 우리 강경문 회장 때 불씨를 좀 붙여놨어요. 제가 그 불을 좀 붙였고,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기존 회원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정회원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막 달려왔으니까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역사가 안 되는 좀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 그냥 좀 빨리 정착을 좀 시키는 것이 좀 우선이 되지 않을까. 또 왔다가 바로 가는 분도 많잖아요. 올해는 그런 거 했으면 내년에는 더 탄탄하지 않을까.